전세 4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전세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잠깐 여기 머물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갈 거야라고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게 생각보다 그 둥지를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서 전세를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2년 계약이 지난 시점에 5%밖에 금액을 올리지 못하는데 그 사실 주변 시세, 신규 계약 전세 시세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2년을 살았을 때 5%만 올랐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들어갔을 때는 그래, 나 여기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내집 마련해야지, 2년 뒤에. 근데 2년이 만기가 이제 다가올 때쯤 되면 그제서야 이제 보통은 주변 시세 찾아보고 전세를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되게 많고 지금도 많이 올랐어요. 그럼 5%만 오른다는 가정하에, 아 그래, 일단 2년 더 살아보자 하고 대출을 받아서 5%를 올려서 다시 살게 돼요. 총 4년을 살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내가 서울에 살다가 결국에 경기도로 밀려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왜냐면 집주인이 만약에 4년 뒤에 전세금이 1억이 올랐으니 올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동안 내가 모은 돈이 없다거나 아니면 1억 정도의 종잣돈이 없어요. 그러면 대출을 받던지 할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죠. 다른 집을 보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내가 처음에는 생각한 것과 다르게 점점 경기도에서 경기도 또 주요 입지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밀려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사실 내가 혼자 살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가족이 생기고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아이가 하나의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계속 이사를 다니면 아이에게도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세에서 살면 결국에 주요 입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잠깐 전세에 거주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뭐 차라리 저렴한 월세에 들어가서 좀 절실함을 느껴보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이제 그렇게 원룸에 살다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이제 신축 아파트는 초반에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서 월세가 좀 저렴하거든요. 전세도 그렇고. 근데 월세에 이제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인프라도 좋고 내부가 이제 평탄화 작업이 잘돼 있다 보니까 전 아기가 또 있잖아요. 그 유모차 끌고 산책하고 모든 게 좋아요. 앞에 그냥 나가면 카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생각보다 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좋은 데에 거주를 하면 거기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근데 그게 내 집이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자각을 해야 돼요. 나는 잠깐 렌트를 했다. 저희 제주도 놀러 가면 자동차 렌트 하잖아요. 근데 렌트 하면 다시 돌려줘야 되죠. 저희는 돌려줘야 되는 집이에요. 일단 아파트 전세 시작하면 가구 같은 것도 다 사야 돼요. 가전 가구.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저는 잘 똘똘 뭉쳐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원룸은 있을 건 정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트리스 같은 거 조금 하나 사서 거기서 거주를 하면 되는데 아파트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걸다 사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후나 원룸을 계속 사셨던 거예요? 신혼부부일 때, 신혼부부랑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아기가 생겼었어요. 아기가 13개월 정도 됐을 때까지 살았어요. 조금 아기 낳고 생각이 바뀐 부분은 뭐였냐면 사회 초년생이랑 신혼부부 때한 2년 정도까지는 악착같이 모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만약에 임신을 하고 아기 계획이 있다, 아기가 생겼다라고 하면 원룸보다는 그래도 방은 2개 정도는 있는 곳으로 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기가 자는 시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원룸에 있으면 일상생활이 아예 되지가 않아요. 저는 원룸 이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뭐 평택, 그다음에 뭐 오산, 경기도 광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아기가 잘 때는 어쨌거나 조용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불을 다 꺼줘야 되고, 밤 시간에 저녁에 한 8시 정도만 되면 아기들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 스탠드 진짜 희미한 불 하나 켜놓고 밥 먹고, 요리를 제대로 못해서 진짜 간단하게 먹고, 그렇게 약간 건강을 그래서 많이 해쳤죠. 그런 거 보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살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보니까 적어도 아기가 있을 때는 그 전까지는 정말 잘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방두개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그렇게 해서 모으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특히 평범한 직장인, 저희는 다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없고 모은 게 많이 없는데 내가 뭔가 돈을 쓰면서부터 시작하면, 저는 아예 출발이 좀,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 때 그리고 신혼부부 때 25만 원짜리 원룸에서 거주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투자를 하는데 그때 이제 원룸 살면서 서울이랑 경기 아파트 총 4채의 아파트를 투자를 했어요.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제가 만약에 금수저고 가진 게 많았으면 굳이 그런 선택을 안 해도 됐겠죠. 근데 저는 가진 게 없고 제가 갖고 있는 자본을 잘 굴려가지고 좋은 집을 매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되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아요. 현재 자산 여쭤도 되나요? 현재 지금 한 20억 초반 정도 있습니다. 처음 그럼 집을 사셨을 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제가 20대 중반 정도부터 공부를 해서 그 정도부터 집을 샀어요. 무서웠죠. 무서웠는데 그게 확신이 들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던 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집을 보러 갔더니 집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매수자 문의가 너무 많아서 매물을 거두고 갑자기 몇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를 직접 몸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장을 나가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갔더니 좀 아쉽고 되게 허탈한 적도 되게 많았죠. 내가 되게 분석해 갔던 그런 집을 아예 못 본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마포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때 구축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과 잘한 부분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제가 항상 주변 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조금 안 되는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했는데 확실히 그 황금성이라고 해서 실거래가 찍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는 시점에 같이 거래가 돼서 실거래가 찍혀야 그 대략적인 시세를 알 수 있고 한데 제가 다른 아파트들 여러 가지 리스트를 뽑아준 것 중에 이게 세대수가 가장 적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래가 잘 되질 않더라고요. 보통 근데 300세대 뭐 이 정도 되면 1년에 한 번씩 찍히고 이런 아파트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승기 때 사실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그동안에 갖고 있다 못 팔아서 이거를 던지는 매물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되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때 당시로 돌아가도 사실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항상 집을 고를 때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살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들어가서 샀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갔을 때 어떤 학군이라던가 아니면 주변 환경이라던가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매수하려고 그랬던 다른 아파트는 거기가 너무 번화가였어요. 그러니까 거래는 잘 될지 몰라도 거기는 번화가였고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투자를 지속을 하려면 전세를 주는 입장에서는 전세입자분들이 잘 들어와 줘야 돼요. 역전세 없이 재계약을 하거나 근데 저는 계속 다른 아파트도 그렇지만 6년 동안 또 재계약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들 아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녀분이 있어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거기 지내면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계속 재계약을 하면서 잘 역전세 없이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세대수가 이제 최소 500세대 이상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관점이냐면 내가 이 아파트를 사고 나중에 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면 좋은 게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팔려 그랬어요. 내놨는데 이걸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은 누군가 사줘야 그게 팔리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내가 이 시기에 이걸 팔고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능하면 500세대 이상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었을 뿐이긴 한데 되게 종합적인 어떤 결과물 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거기에 교통은 어떤지 그리고 뭐 학군은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 보면서도 결국에 좋은 입지는 세대수가 적어도 팔리는 시점은 와요. 근데 오지만 내가 절세를 해야 돼요. 뭐 일시적 2주택이라던가 뭔가 반드시 그 시기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에 종합적인 분석에 의해서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학군에 약간 취중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노원구라던가 예를 들면 뭐 거기 중계동 이런데 그 학군들 되게 유명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강남이랑의 접근성은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되게 먼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학군지인 이유로 좀 가격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부동산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지역을 저는 보는 게 좋고 그 지역 안에서도 또 학군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좋은 입지를 가장 먼저 선점하는 게 저는 가장
1번이라고 봐요. 마포라던가 뭐 관악구도 될 수 있고 거기 지역이 너무 넓고 아파트도 정말 많잖아요. 단지마다의 특색이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학군이 좋고 이런 거를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지의 특성을 보는 거예요. 진짜 뭐 교통이면 뭐 역에서 뭐 얼마가 걸린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좋은 입지에서 단지로 좁게 좁게 뾰족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을 매수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돌이켜보니 좀 내가 실수했었던 점. 임장을 가고 그 아파트를 보기 전에 내가 분석한 거를 다 가져가야 돼요. 거기서 조금 체크도 하고 그러니까 미리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급한데 공부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저녁에 연락이 와서 아 이거 지금 안 팔면은 뭐 다른 분이 사신다는데 뭐 괜찮으세요? 아니면 뭐 이거 얼마에 이거 지금 안 사면 뭐 매물 거둘 수도 있다는데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급함을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를 들면 내가 이게 급매라는 기준을 알려면 내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되어 있어야 저는 조급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층 키워드가 또 바이럴 되고 있거든요. 저층 괜찮냐 안 괜찮냐. 저층은 저도 추천하진 않아요. 결국에 이 아파트가 가지는 프리미엄은 고층에 다 있거든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람이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딱 갔을 때도 임장을 가봐도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그런 아파트와 저층에 앞에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뭐 쓰레기장이 있고 이렇게 답답한 환경이랑 그냥 개인이 느끼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부동산은 수요기 때문에 사람들이 높은 곳을 살고 싶은지 낮은 곳을 살고 싶은지 이런 거를 보다 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프리미엄이라는 걸 그 부분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실거주자 입장에서를 보는 거랑 내가 투자자 입장으로 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거주 입장은 전세 수요가 있잖아요. 전세 입자들은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고층에 살든 1층에 살든. 근데 저희는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를 산다라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1층과 고층의 그 차이가 커요. 물론 매수하는 시점의 금액도 다르지만 상승할 때의 그 금액 갭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항상 봐야 돼요. 내가 단순히 평생 여기서 살 게 아니라면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자산을 갈아타게 하고 이렇게 갈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층이다. 사실 원래는 제가 진짜 이 사람이라는 게 아기를 낳기 전과 후가 정말 많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아기를 낳기 전에 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투자를 했었냐면 아기가 이 사회성이 생기는 한 예를 들면 한 유치원 정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아이가 조금 그때까지 모를 거다. 이 빈부의 격차를 모를 거다. 그때도 저는 사실 원룸이나 이런 빌라에 살려고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아기를 낳아보고 요즘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든요. 흡수하는 속도도 정말 다르고 이 환경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거나 내가 신혼부부다 라고 하면 무조건 원룸에서 예를 들면 오피스텔도 저렴한 곳 들어가서 그런 풀 옵션의 가정 가구를 누리면서 저는 월세를 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그때가 돈을 모으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신혼부부 딱 2년 정도가 돈 모으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돈을 모으기 좋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돈을 쓰기가 쉬운 시기도 돼요. 그만큼 돈이 많다고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전세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신혼부부일 때 전세로 들어가면 가정 가구를 다 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물건들은 다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집을 줄여서 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원룸이나 이런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알콩달콩 살면서 그때는 사실 치킨에 맥주 하나 먹어도 되게 좋은 시기잖아요. 행복한 시기고 그렇게 살면서 저는 가는 게 맞고 만약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기점 그리고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기점에서는 저렴한 월세로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라도 조금 그래도 가격대가 좀 낮은 곳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보유죠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직접 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투자한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내가 다른 곳에 또 임차 형식으로 거주를 하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리고 이제 아기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될 쯤 될 때 그 한 이제 8살 보통 초등학교 입학하잖아요. 그럼 한 7살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내가 매수해놓은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7년의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해놓은 그 기간이.
그러면 자산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내가 매수한 시점에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섯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교통, 환경, 학군, 일자리, 호재. 이 다섯 가지를 잘 보면서 내가 제대로 된 아파트를 골랐다면 실거주 시점에는 더 많은 자산이 불어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직장을 다녔고 이 아파트는 매수한 시점이나 재계약 시점에는 뭔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일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무조건 아기가 뭐 학교를 가도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악착같이 모아야 된다, 그냥 한 10년은 그렇게 고생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기가 생겨보니까 이 친구가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왜 전세 신도시를 좋아하냐면 가보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신축일 뿐이지 주변이 다 언덕이거나 그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신도시는 대규모로 이거를 택지 개발을 해서 이렇게 다 평지로 밀었기 때문에 그냥 살기 자체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거기를 가는 이유는 결국에 내 아이한테 뭔가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조금 더 바꿔서 우리가 젊었을 때 고생해서 이 아이한테 그런 부담을 주지 말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거주랑 실보유 각각의 그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보유나 실거주가 헷갈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제가 집을 매수한 집이 있음에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 제가 이제 따로 임차 형식으로 원룸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실보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거주는 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전세를 주고 나는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더 많은 자산에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죠. 처음에 200만 원 월급 받던 직장인일 때는 과소비하던 때도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러게요. 저도 원래는 이제 사회 초년생 때 직장 다니면서 돈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잘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뭔가 저축이나 절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이제 생로랑 가방을 샀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가방을 샀던 이유는, 사실 그때도 저는 명품에 관심은 없었는데 그때 이탈리아 피렌체를 가면 더몰이라는 데가 있는데 명품 아울렛 같은 데거든요. 근데 거기를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 코스에.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그걸 사는 걸 보고, 저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 남이 사는 걸 보고 저렴하다고 하니까 사게 됐거든요. 근데 막상 그거를 가방을 사고 나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날 제가 어떤 투어가 있었어요. 비가 정말 많이 오고 폭우가 쏟아졌는데 제 몸도 막 젖는데 가디건을 둘러가지고 그 가방을 둘러서 막 비를 못 맞게 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게 그렇게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중간에 돌아왔어요, 제가. 왜냐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이 가방은 남들이 사면 좋다 그래서 산 거지 내가 좋아서 산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불편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이건 나랑 맞지 않는 가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돈을 모으려면 일단 그렇게 꾸준히 모아가는 게 필요한데, 사치재라고 불리는 이런 명품 같은 것들을 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제 감가상각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사자마자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있겠고. 그래서 저도 자동차를 살 때 이미 감가가 다 지난 그런 중고차를 산 이유도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차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이 내가 편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는데, 우리가 보는 자동차는 내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겉에, 외관에 중점을 두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행복한 기준이 아니라 남이 그냥 좋다고 하는 기준이라는 거를 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유도 결국 감가상각이 아닌 내가 시간이 지나서 오르는 자산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은 굉장히 유지관리가 잘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매수를 했는데 1억이 벌었다고 1억짜리 자동차를 사거나 뭔가 좋은 비싼 것들을 사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누군가 했을 때 한 목표를 두 달로 잡고 10kg를 뺀다고 목표를 잡았어요. 근데 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원래대로 밥을 술 먹고 식단 관리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대로 돌아가죠. 근데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내가 만약에 한 채를 매수했는데 이게 1억, 2억이 올랐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그런 돈을 모으고 절약하던 습관을 버려버리고 그냥 과거의 나로 살아버리면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에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동반자 같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 지금 내 돈에 내가 지금 무슨 부동산이야, 내가 무슨 재테크야, 나랑 관련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에 몰입을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즘에 되게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조금 했다가 포기하고 이걸 조금 했다가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몰입의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앞에서 인간과 시간과 공간을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을 바꾸고 내가 몰입을 하는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집을 사도 그게 장기적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몰입을 하자.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임장도 가고 매수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돼요. 사실 집이라는 건 내가 진짜 사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산을 잘 취득하는 게 중요해요. 실행을 잘 해내는 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뭐에 몰입을 해야 될까요? 정해주시면 저도 실천할게요. 내 기준을 잡기 위한 몰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떤 투자를 할 건가? 나는 시세차익형 투자를 할 건가? 아니면 나는 월세 흐름형 투자를 할 건가? 그리고 만약에 그 투자 방향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어느 정도는 봐야겠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거는 충분히 유튜브에 정보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빠르게 정보를 습득을 해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기 전에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기준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많이 바꾸고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한 관점을 습득하는 시간, 몰입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무작정 그냥 계속 배우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고 저는 그 제 스스로 법칙이 있는데 인아웃 1대5라고 해가지고 내가 인풋을 1을 넣으면 아웃풋을 5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그냥 그걸 덮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인풋이에요. 근데 그 인풋을 예를 들면 책을 내가 두 페이지를 읽었어도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고 내가 다섯 가지로 나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라고 그런 체크리스트 그런 플로우시트를 좀 작성을 해보면 되거든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물어봐요. 어딘가에 또 다른 답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근데 답은 결국에 나한테 있다. 이게 저는 정답이에요. 인아웃 1대5를 항상 생각해보시면서 무조건 아웃풋을 5개를 내자. 뭐 카페나 블로그나 유튜브나 좋은 정보 정말 많죠. 근데 내가 그거 보고 내일 다시 출근을 해요. 그럼 세상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확실히 내려놓고 좀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에 관심도 많고 고민이 많으실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굉장히 고민의 시간이 많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뭔가 하나라도 내가 이런 것들은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실천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몇 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돌아봤을 때 많이 성장을 해 있을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믿고 본인의 기준을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